안녕하세요. 또바이 다육입니다. 우리 옥상에서 아이들 데려다 놓은 아이들을 좀 영상에 담아 볼게요. 날씨도 화창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햇살도 뜨겁고 완전 가을 하늘이 바다처럼 파랗고 맑습니다. 아주 굉장하죠? 예쁩니다. 산세베리아 밭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 좀 보세요. 잘 자라고 있죠? 연봉이 시들시들해서 두 아이 보내고 이렇게 또 올려놨더니 화상을 입었습니다. 초록초록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이 나오면서 화상을 입었답니다. 이거 보세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입자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냥 여기다 옥상에다 놓고 운명이려니 하고 지켜보고 있답니다. 화상을 다 입었어요. 그늘에다가 좀 갖다 놔야 될것 같죠? 아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잘 자라고 있죠? 꼬목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수영을 갖추고 가지마루도 뿌리 내려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천재동성이 다 죽어서 데려다 놨더니 살아나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이 땅이라는 게, 땅 속의 영양분이 참 중요한 것 같죠? 이거 보세요. 살아나고 있어요. 죽거나 말거나 그냥 갖다 꼽아놨더니 잘 살아나고 있답니다. 알이 굵어졌습니다. 포도송이처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바나나, 체리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저는 옥상에 올라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햇살을 받으면서 같이 햇살을 사람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루에 10분씩 이빨에 받아야 비타민 D가 들어가고 건강해진다죠. 그래서 저는 옥상에 하루에 몇 번씩 올라온답니다. 우리 아가들, 우리 강아지들 좀 보세요. 저 아이들 절대로 집안에서 배설을 하지 않고 꼭 옥상에 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쟤네들 때문에 하루에 몇번 올라온답니다. 마려우면 막 난리를 쳐요. 올라가자고. 와서 툭툭 치고 악수하면서 빨리 올라가자고 제스처를 취해요. 너무 귀엽죠? 올라가자고 막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올라와서 아주 바닥에다 배를 깔고 촥 선텐을 뒹굴리면서 하고 내려간답니다. 아이들이 되게 웃겨요. 할거다 하고 내려가요. 니트잼도 색깔이 이렇게 흐리멍텅하더니 이거 보세요. 색깔이 이렇게 나오면서 튼실해졌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갖다 꼽아놨더니 이렇게 색깔이 칼라를 입으면서 통실통실해요. 그죠? 퍼플 딜라이트도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잎꽂이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잎꽂이에서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오고 있죠? 신기해요. 희성도 색깔이 나오고 있죠? 땡강땡강 잘라다놓은 아이들. 이거 보세요. 너무 이뻐요. 쑥밭에 우리 쑥밭 좀 보시겠어요? 쑥도 많이 열리고요. 고추도 열리고 예쁩니다. 이렇게 구경도 하고. 아휴, 봄에만 볼수 있는 이 쑥이 우리는 가을인데도 이렇게 쑥밭이 풍성하고 뜯어다 먹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예뻐요. 풍성하죠? 너무 이쁩니다.
산 속에 우리 산도 파릇파릇 초록초록하죠. 가을이지만 단풍이 아직 물들지 않은 산이에요. 산봉우리들도 아직은 초록초록하답니다. 예뻐요. 하늘도 보고 산도 보고 돌아가면서 수많은 아파트들 엄청나죠? 아이고 세상에. 우리 텃밭도 보이고 우리 옥상 안테나도 보인답니다. 이렇게 우리 장독대도 보이고요. 한번 싹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안녕.